나가야 좀 건강할 것 같아. 그것도 맞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난 퇴직하고 2주 안 나갔는데 배달 음식으로 감염돼서 입원 중. 오케이, 내렸어. 템포 가져갈 거예요, 런구로. 신난인 것 같습니다. 죽었다 이거. 캐비넷에 들어가시오. 들어가서 저 끝발정이 둘이서 놀리고 있을 거거든. 치료 안 하고. 치료했네. 중요한 판자예요. 할배 터널링.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업어버리지. 한 대 때리고. 아우지 보내고. 걸고. 발로 차. 저쪽 발전이 돌아가지만 천천히. 다시 박살. 다시 저쪽 갔다가 여기 견제. 살렸어요. 이게 진짜 빠르거든. 내고 들어서 걸고. 아 힘들다. 어우 템포 잡기 어려워. 헤다드 잡고 업은 다음에
데드하드가 아니었으면은 창틀로 갔을 거야. 걸고 싸대고 다시 저기 끝으로 압박 주고 터졌어요. 압박 안 줘도 되고 여기 압박 주고 구조로 살아난다. 사피 치료 불가네. 왼쪽에서 만납니다. 여기요. 못 참고 갈 적이 만졌지. 이거 잡으러 가자. 못 참았거든요. 좋았다. 다시 얻고 걸고 다시 일직선으로 가서 견제. 죽었죠. 아까 대다도 없었으니까. 다시 얻고 걸고 다시 현재 대다도 썩고 아까 넘어가서 여기 발전기 돌리고 있다네. 잡으면은 끝! 다 예상대로 움직여줘서 고맙네. 내리죠. 그렇게 돌면은 갇힙니다. 들어가면 안 갇히지.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이제 잘했어. 깔끔했어. 깔끔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아, 치트키님 미션 성공. 런국 미션 고맙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만났다. 한국인데 운영 너무 좋았다.
문영 살아 있었다 방금. 세군인 연구 세질만. 아 고맙습니다. 미션 수락 눌러야 돼요. 아. 두루두루둥 두두둥. 12만 7천, 14만 3천. 왜 이렇게 어렵냐? 잘했는데 왜 이 버프를 안 주지? 아 빨강 등급이라 그랬구나. 주사기 하나에 그냥 아이템들. 아이언이를 4명 다 쓴 게 좀 특징이네요 여기는. 그리고 뒤틀림을 2명이나 썼는데 이제 뚜벅이 특성상 색정 능력에 퍽을 할애할 그럴 자리가 없어서 이득 봤다. 뒤틀림 썼는데 아무것도 안 썼죠. 그래서 이득만 엄청 봤다. 재밌었네요 지지. 그거는 맞지. 편의점은 그렇게 가깝진 않아. 몰라 아무튼 오래 걸려. 아오. 아오. 피했네. 여기 발적이 돌리니까 여기 걸어버리고. 아 잘못 눌렀는데. 상프네. 치료를 해줬거든. 다시 오, 들어갔어. 실수. 안 보이죠, 적기처럼. 까다롭지. 아오. 다시 업어서 걸고. 발전기 하나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냐? 돌아갔네. 이렇게 막살. 안돼. 실수. 당황했나봐. 텔레포트? 쌀 늑대
아오. 욕심을 했죠. 좋은 것 같아, 늑대 확실히. 짜증나게 할 수 있어. 촉촉하게 만들어버리기. 아오, 이속발라짐. 네, 저거네. 밸런시드.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 씨, 손에만 장착, 주구장착만. 까랑님 7개로 놓았습니다. 얘는 뭐 종합 선물 세트죠. 살인마, 살인마게. 다시 걸고. 이 텔레포트가 보트임. 밸런시드 랜딩. 아오, 죽었죠 얘가. 그러면은 원감도 쓸 수 있어. 여기 돌리고 있었겠네요. 그렇게 살리면은 이렇게 돼. 아오. 네, 그래서 터널링이 되게 쎄. 저 끝에 돌리고 있네요. 장난 아니죠. 저렇게 살리면은 이렇게 되더라고. 능력 쓰고 후딜이 짧아서 그래. 아이네. 쉽게 못 구하겠지? 어? 쉽게 구하기 어려울 거야. 네. 시야 뚫려 있으면 저것도 공격됨. 아, 이건 뭐 이거 잡자.
따라가 따라가 이속 증가. 죽었죠. 아오 일자각도 조심해야 돼. 저기 저기 끝에서 뭐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잡는다니까 무서운 애라니까.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네. 여기 핏자국 있는데? 없구요. 능력보다 심각한 화자가 있다고? 아, 그래도 저기 헬파이어는 높게 삽니다 저는. 아 요거 이거 옛날이었으면은 다른 캐릭터 주력 기회 하나로만 줘도 먹고 살 정도임. 이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아 그치 삼각수처럼. 이걸 가게 냅두고 요걸 잡자. 아 왜 없냐고. 아 왜 없지? 아! 방금 여기 빗구슬이 있었다. 나와 임마. 뼈끝 발정이 돌렸네. 이거 왜 아 해가고 호호호 뭐하세요? 잘 가고. 괜찮지 않아요? 확실히 그 자유자 뚜벅이 치고 굉장히 유연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특히 미드위치 2층 같은데 뚜벅이는 견제하기 힘든데 얘는 이제 다른 메커니즘이야. 창틀만 있으면은 견제하기가 쉬워져. 텔포가 조건부 개사기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개사기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결국에는 창틀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는 공격 안 나갈 거야 하면은 확실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 오케이 재밌었습니다.